나온 대로 얘기할게요. 기분이 상해도 어쩔 수 없어요. 네. 할머니가 첫 번째 말씀하는 게 본인 결혼을 왜 했냐고 그래요. 본인 결혼부터 결혼의 짝도 잘못 만났고 결혼할 시기도 아닌데 결혼을 했고 자손을 놓을 시기도 아닌데 자손을 놓고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 기주 하나만 봤을 때는 크게 무슨 문제는 없어요. 내가 무슨 일이든 하고자 하는 일을 가지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생활력이죠. 무슨 일이든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이렇게 먹고 놀자는 식은 아니지만 대조 같은 경우에는 천하에 둘도 없는 한량이에요. 일이라고는 일을 할 수가 없고 일을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지가 노력을 하는데 직장 문이 닫혀가지고 일자리를 못 구한다는 게 아니라 아예 일 자체를 안 해요. 우리 옛날에 보면 옛날에 이렇게 뭐 드라마나 사업 같은 거 보면은 할매들이 돈 벌어오고 그 돈 가지고 할아버지들이 어디 가고 뭐 주막 있는 데 가서 핫도 치고 노름하고 이러잖아요. 네. 술 먹고 여자 끼고 거기에 사주의 기운을 가진 사람이 본인 대주다, 남편이다. 이 사람이 돈이 있으면 돈이 없으니까 그나마 자제하지 돈이 있으면 기집질을 해야 되고 여자를 만나야 되고 노름을 해야 되고 술을 먹어야 되고 저한테 뭐 때문에 여기 왔는 거는 모르겠는데 두 사람 간에 이렇게 보면은 본인의 남편 자리도 없을 뿐더러 두 사람 간에 이별수 아닌 이별수가 들어왔고 이혼을 할까요? 같이 살아야 될까요?를 만약에 물어보러 오셨다면은 이혼하는 게 무조건 맞습니다. 이혼을 안 해줘요. 이혼을 해보면 이 사람은 뭐 많이 불편하겠죠, 대주가. 그래도 본인이 있으니까는 이 사람이 밥이라도 먹고 살고 담비라도 사푸고 뭘 하니까 본인이 이혼하는데 이거는 무슨 소송을 하든 애를 데리고 도망을 나가든 뭘 하든 해야 됩니다. 근데 본인하고 대주하고도 문제지만 이 자손이 참 저는 어린애들은 잘 안 보거든요. 어린애들은 잘 안 보는데 이 자손이 조금 평범하지는 않아요. 평범하지 않다는 말은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이 자손을 배에 임신을 했을 때 네. 집안에 혹시 상은 안 났어요? 아니요, 그 전에. 1년 전? 언제쯤 그 배기 전이 아니면 2, 3년 전? 배기 전. 배기 전에. 이 애는 배 속에 있을 때부터 상문의 부정을 가지고 태어났고 애가 분명히 정상애처럼 생활을 하지는 못할 겁니다. 어떡하지요? 지금 정상이 어때요? 지금 확실히 정상은 아닌데요. 네. 지금 내성마비라서 누워 있어요. 그러니까 보조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혼자 밥도 못 먹고 태어날 때부터 그러진 않았죠. 태어날 때는 멀쩡했어요. 네. 네. 그 병원에서 이제 같이 이제 산부인과에서 이제 딱 태어나잖아요. 제가 자연분만 했는데 이제 같이 이렇게 산부들하고 젖을 먹이고 이러면 되게 애가 빨랐어요. 2주 동안 되게 멀쩡했는데 갑자기 애가 신생아 경기가 와가지고 그때 확 넘어가서 그때부터 마비가 와서 이거는 제가 나중에 따로 좀 말씀을 조금 드릴게요. 제가 애를 이렇게 촬영 때 얘기를 해버리면 저는 애 자체를 잘 점을 안 보는데 이제 이게 나가고 나면은 이걸로 인해서 점 보러 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좀 애를 잘 점을 안 보거든요. 그래서 이건 나중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중요한 거는 저라도 어떻게 마음 편하게 아직까지 젊잖아요, 맞잖아요. 살아가야 되고 뭘 해야 되는데 지금 걸림돌이라는 게 내가 밖에서 터에서 이렇게 막혀 있고 집 터에서 막혀 있고 이게 아니라 이 대주 때문에 지금 뭐가 다 막혀 있어요. 대주 때에 다 막혀 있고 대주는 있잖아요.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 같은 사람이에요. 저희 같은 사람.
저희 같은 사람 오히려 이렇게 신가물이 넘쳐나고 신의 제자의 길, 이 제자의 길 완전히 가야 되는 사람이면 이렇게 하고 뭐 어떻게 해서라도 고력을 막고 막고 하다가 신령님 전에 무릎을 꿇고 제자의 길을 간다지만 우리 이렇게 제자 될 만한 그것까지는 아니다 보니 이는 고력은 고력이란 다 맞고 한량짓은 한량짓대로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 사람 죽을 때까지 정신 못 차려요. 이혼을 안 해준다고 하는데 이혼을 조금은 이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합의 이혼은 절대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소송 부분일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강력하게 본인 친정 쪽에 SOS를 치든 주위 사람의 SOS를 치든 한 번은 이 사람하고 갈라서더라도 크게 소리가 나고 갈라서야지 이대로는 살 수가 없습니다. 네, 몇 년 전에 아니 그 저희 신랑이 그 좀 거의 9년 동안 일한 횟수가 2년이 안 돼요. 네. 근데 이제 아기 태어나고 나서 아기가 바로 아팠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기 이제 재활 치료받는다고 병원을 이제 다녔어요. 이제 집중 치료, 아기가 어리니까 외래도 힘들고 그래서 이제 재활 치료 다닌다고 이제 타 병원을 이제 입원 치료를 했었어요. 그래서 한 2년에 3살 때까지 떨어져 있었거든요. 그 신랑은 혼자서 이제 부산에서 이제 직장에서 이제 돈을 벌기로 하고 저는 이제 병원 다니면서 치료를 했는데 한 몇 달 돈을 벌다가 저는 일을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안 하더라고요. 밤 일 안 하고 뭐 하고 있대요? 놀고 있었어요. 그냥 집구석에 박혀가지고 그냥 진짜 페인처럼 병원비를 받아야 되는데 안 주는 거예요. 처음에는 시댁에서 돈도 이제 받고 나는 이제 애기 까나리게 데리고 있으니까 처음에는 이제 몇 년 동안은 이제 시댁에서도 이제 도움을 주시고 하다가 이제는 이제 시댁에서도 아예 연락을 안 해요. 지 아들이 열심히 살려고 뭐 발버둥을 치고 이렇게 하는데 또 막 이렇게 좀 모지라고 그러면 시댁을 도와준다지 뭐 배 깔고 들르고 있는데 뭘 도와주겠어요? 지 부모래, 암만 지 부모래도. 그리고 애기가 이제 그 태아보험을 들어온 게 있어가지고 그 애기가 이제 장애 판정을 받고 진단금이 나왔거든요. 이제 그걸로 이제 생활비를 하고 병원비를 하고 그리고 이제 보험이 있으니까 이제 그걸로 병원비는 하고 했는데 계속 원방 놀아버리니까 이제 그게 진단금으로 이제 커버가 안 되고 저는 이제 애가 아무것도 못하니까 제가 그걸 봐야 되고 신랑은 계속 자기가 일할 거다 할 거다 하면서 계속 놀고 있으니까 자꾸 마이너스잖아요. 저 친정 쪽에서도 손 벌리는 것도 그때 저희 동생이 학생이었거든요. 그리고 또 저희 친정도 그렇게 여유가 있지 않아가지고 그것도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카드 신용카드 대출 이렇게 제 이름으로 이제 카드가 있었으니까 그걸로 이제 돌려받기 하다가 이제 제 앞으로 빚이 생겼어요. 이게 막 빚이 막 그 대출도 받고 막 이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제 신용 불량이 돼서 아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애기 4살 때 이제 부산으로 내려와가지고 3살 말쯤에 12월 달쯤에 내려와서 그 장애 어린이집 있어요. 네. 거기에 이제 보내고 그 사이에 내 병원도 다녀야 되고 이제 치료도 다녀야 되고 오전에는 그 어린이집 보내고 오후에는 치료도 다니고 그 저녁에 잠깐 짬 탈 때 제가 일을 해야지 그거 개인위생 신청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밤에 설거지 알바를 했어요. 그래가지고도 하는데 자기는 놀고 있으면서 일자리도 안 구하고 일자리도 안 구하고 애도 케어 안 하고 그러고 있다가 이제 제가 직장에 들어갔거든요. 그 뭐 애기가 나이가 어느 정도 되면 이제 나라에서 그 애기 돌봄이 시간을 좀 줘요. 그래가지고 선생님 보여줘가지고 제가 그래도 직장에 낮 동안 일할 수 있는 시간이 벌어져가지고 직장에 들어가고 그렇게 이제 제가 개인회생을 어느 정도 달달이 갚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도 이제 일할 거라고 휴대폰을
만들어 달래요. 네. 걔가지고 휴대폰으로 게임을 해서 그걸로 이제 과금, 통신 과금해가지고 다 정지였거든요. 휴대폰 만들어주면 또 게임에서 200만원씩 이렇게 빵빵 터뜨리고. 생활비로 월급, 내 남은 월급은 생활비로 쪽쪽 들어가니까 개인회생도 한 2년 납입하다가 결국에는 그거를 못 내서 이제 또 정지가 됐어요. 또 다시 또 신청하고 또 정지되고, 신청하고 또 정지되고. 지금 이제 또 애기가 갑자기 또 크게 아파가지고 회사를 제가 그만뒀거든요. 이혼하세요. 근데 지금은 제가 이혼을 하려고, 그때 하려고 했었어요. 그리고 저희 친정집에서 애들이 나오라고 하고 그랬었어요. 이제 소송도, 속장도 쓰고 했는데 좀 심하게 싸웠어요. 경찰도 오고. 근데 지금은 이 사람 이혼을 안 해준다지만 내년에는 떨어져 있어요. 떨어져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이혼할 것 같은데, 이혼이 될 것 같은데. 희망적이네요. 나 진짜 얼굴도 꼴뱅이 싫어 죽겠어. 아무튼 조금은 요 애를 생각을 해서 애 부분은 제가 나중에 설명을 좀 말을 좀 할게요. 애를 생각해서 하루빨리 소송이든 뭐든 말로서는 끝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대주랑. 그러니까 애만 생각을 하고 본인만 생각을 하고 이혼을 빨리 이제 친정 쪽에 좀 도움을 요청을 하든, 뭐 이렇게 지인을 뭐 요청을 하든, 형제지간에 누굴 요청하든 해서, 본인이 여자다 보니 은성이 오가다 보면은 남자를 이길 수는 없잖아요, 맞죠? 힘으로서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얼른 소송을 조금을 해서 빨리 좀 했으면 좋겠어요. 했으면 좋겠고, 본인이 지금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올해가 지나가고 뭐 내년에는 또 이렇게 조금 다른 일에 대해서 좀 이동이, 변화가 생기는 게 보이거든요. 그 말 뜻은 제가 볼 때는 지금 하는 일을 바꿔서 하다기보다는 지금 하는 일에서 또 다른 일을 또 좀 할 것 같아요. 약간의 시간을 투자를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투자 뭐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일에 대한 이런 일복이 조금 들어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좀 바쁘게 조금 우리 기준님이 좀 활동 성향도 보이고,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다시피 기준님만 봤을 때는 크게 문제될 게 없어요. 점을 보러 오거나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대주라든지 자식이 있다 보니 그 부분이 다 안 좋아서 지금 이렇게 오신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이혼부터 해요. 이혼을, 합의는 절대 아마 안 될 겁니다. 합의는 안 되고 소리, 과정에서 소리가 나도 크게 나니까 이렇게 하고 조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아시겠죠? 힘내세요. 왜? 네. 사장님!